쭉 가잖아. 10월 26일이 됐어. 결과가 어떨 것 같아? 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 어? 뻔하잖아, 대답이. 그러니까 그냥 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어? 그냥 내가 밖에다 얘기해 줄 테니까 어? 무조건 여기 들어서 공부해야 돼. 넌 강제로 안 하면은 넌 그 내가 볼 때는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거야. 어? 아니 뭘 물어보기를 해?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를 봐? 아니면은 뭐 이거를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 그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합격은 하고 싶은 거야? 어? 참 아이러니하잖아. 공부는 안 하는데 합격을 하고 싶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냐고.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절박해야지 되는 거야. 오래 꼭 따야만 되는 거. 어? 아니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 둘이 있는데 여기 천여 되고 여기 떨어져 봐. 어? 얼마나 그게 그렇고 했어. 나중에 너 저기 선도 안 들어온다. 어? 김아무개 이거 시험 봐서 떨어졌다고. 어? 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00페이지 보시면 아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수혜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혜량이 더 커지고요. 2번에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혜량이 더 커진다고 해놨죠. 그렇죠? 그 둘 다 맞는 지문인 거예요. 둘 다. 그게 무슨 표현인지는 아시겠어요? 우리 그림상에서는 자 여기 이제 가격이 있고 여기 균형 거래량이 있었을 때 이거 밑으로 통제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공급량은요? 감소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탄력적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면 자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교재 해설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급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돼서 더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가격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100에서 85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수혜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100에서 얼마로 늘어나면 120으로. 그럼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20%. 근데 공급은 줄어들겠죠. 100에서 90으로 줄었어요. 몇 프로 줄었냐면 10% 줄었어요. 근데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얘가 100에서 15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럼 50% 늘었죠. 예. 네. 근데 얘는 100에서 예를 들어서 4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60%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 현상이 위에보다는 밑에 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요나 공급이나. 네.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한번 나오고 만 건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 가끔 인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거기 주택 보조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임대료 보조에 대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보조한다는 거는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보조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이거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우리 교재에는 첫 번째 무슨 보조가 나와 있어요? 예,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장기 저리 요건으로요. 주택 도시 기금 등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 보시면 생산자 보조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생산하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건축업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죠.
그때 그 자금 지원이 뭐를 가지고 지원해 주냐면 주택 도시 기금 등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주택 도시 기금은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있죠.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때, 그죠? 임대할 때 또는 리모델링 할 때 이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주택도시기금의 전신이 뭐냐면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국민주택기금의 명칭이 뭐로 바뀐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으로. 그러니까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만큼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거예요. 생산자에게 보조해 줄 때. 그러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거비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강점인데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거주지를 선택하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곳에서만 소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뒤에 202페이지에 가게 되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해놨죠. 자, 생산자 보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의 그 어느 원주인가 어디 도시를 가게 되면요. 그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는데 월 임대료가 한 7만 원 수준이래요. 싸죠. 그런데 문제는 7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거주하려고 그러면 근로 주거 이동을 해야 돼요. 대전에서 공급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주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린다고요. 임대료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가 있겠죠. 아, 이 소비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요. 소득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집세를 보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금 보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현물 보조라고 돼 있고 가격 보조 그래서 집세 보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보조는 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 이거는 이제 가격 보조해 주는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쿠폰의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통장을 발급을 해주고 카드 이런 것도 있죠. 발급해 주고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쿠폰으로 받을 때하고 현금으로 받을 때하고 어느 게 좋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근데 정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즉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는 거를 유도할 때는 뭐로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집세 보조해 주는 게. 요거는 뭐로만 쓰도록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집세로만. 근데 현금으로 주면은 내가 집세로도 쓸 수 있고 뭐로도 쓸 수 있어요. 가구 바꾸는 데 쓸 수도 있고 이번에 차 바꾸는 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용 면에서는 얘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용도가 정해져 있죠. 집세로만. 예, 요렇게만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그런데 소득 보조 해 주든 집세 보조 해 주든 간에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들의 주택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어떻게 돼요? 둘 다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든 집세로만 보조를 받든 간에 어쨌든 소비의 여력이 늘어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옆 페이지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자, 상단에 임대료 보조의 효과라고 해놨죠. 이거는 시험상에서는 인용을 잘 안 해줘요. 이건 단기 또 장기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임대료 보조 효과를 볼 때는요, 시장에는 주택시장이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 두 가지만 있다라고 가정해요. 두 가지만. 그래서 단기에 이게 이제 저가주택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월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임대료를 보조받은 것만큼에 대한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이때 공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상승해요? 예,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런데 장기가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데 여기 또 가정이 뭐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급이 늘어난 거는 고가 주택으로부터 뭐가 발생해서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예,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얘기해 주면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저가 주택 시장이에요.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나올 일이 없으니까. 자, 임대료가 시장에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50만 원을. 그러면 50만 원을 갖다가 정부가 보조를 해주니까 임차자의 부담은 얼마밖에 안 돼요. 50만 원. 그러면 뭐가 증가하냐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렇죠? 증가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임차자들은 임대료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 느낌만 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급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 왜 공급은 안 늘어나냐면 임대인들은 혜택이 없어요. 원래 100만 원 임대료 받았는데 임차자에게 50만 원 받고 시에서 50만 원 받으니까 자기들은 임대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의 변화가 없으면 임차자들이 직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개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임대료를 더 올려줄 수 있다. 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세를 좀 놓으라고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임차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졌죠. 네. 그러면 임대업자의 임대 수익도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120만 원으로. 그러면 이때 비로소 임대업자들은 임대 수익이 커졌잖아요. 그럼 이때 비로소 공급이 늘어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임대 사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요즘 임대 수익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집을 세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은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기 옆에 고가주택시장이 있어요. 자, 고가주택시장은 임대료가 200이에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거는 얘는 규모가 커요. 전체 세를 주는데 200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세를 주는 것보다는 1층하고 2층으로 잘라서 세를 주게 되면 여기 120 받을 수 있고 여기 120 받을 수 있으니까 합하면 240에 대한 임대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세를 주는 게 임대 수입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러면 고가주택의 일부가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네가 이 줄어든 공급 물량이 여기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양이 늘어났죠. 그걸 올라갔던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임대업자는 원래대로 100만 원 받겠죠. 그 다음에 임차자들도 부담이 줄어들어서 5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그죠? 그러면서도 뭐는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얘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이게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저가주택 시장이 있는데 또 무슨 시장이 있어요? 고가주택 시장이 있죠. 그러면 얘도 단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장기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변화가 또 복잡한 거예요.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단기에는 여과를 통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그러면 기존의 임대업자들이 있죠. 임대업자들은 무슨 이윤을 얻냐면 초과이윤을 얻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요. 이렇게 220으로 그죠? 근데 고가주택은 신축금지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얘네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이때 아까 여러분들이 지역지구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때 주택건설 산업이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냐 비용이 불변이냐는 산업에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하락하는데 주택건설 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면 주택 가치는 그 다음에 균형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주택 가치는 불변이 되고요. 균형량도 불변이 돼요. 원래랑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면은 원래보다 주택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균형량은 원래보다 줄어들어요. 이 변화가 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는 실상은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이거 이 변화를 알려고 그러면 이거 이런 얘기거든요. 공급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해줘도 손해가 아니면 원래 순으로 다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늘어나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가치가 200이잖아요. 200이면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토지화, 그 다음에 노동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생산자 이윤도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얘 50만 원, 얘 50만 원, 얘 50만 원에다가 생산자 이윤 50만 원까지 다 합하면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을 받으면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늘려줄 때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공급자들은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시 공급을 늘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줄어들었던 양이 다시 원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공급량만 어떻게 돼요? 원래 순으로 돌아왔으니까 변화가 없죠. 근데 공급을 늘리면 원래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와 노동에 대한 게 5만 원씩 늘었어요. 그러면 비용을 최소한 10만 원 더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공급을 못 해주고 시장 가격이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요 수준까지만 공급해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양이 다시 늘어나긴 늘어나도 원래 수준보다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원래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변화까지는 물어볼 일은 없어요. 이게 요즘은 단기 장기가 안 나온다고요. 이거 해보니까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략을 시키는데 여기 또 교재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간단한 거예요. 뒤로 넘어가시면 204페이지에 가면 그 하단에 예제 있죠.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4번 질문에 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은 단편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그려드려서 이거 설명을 하면은 어렵다는 인식만 받지 이게 편하다는 느낌은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런 식의 변화까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왜 해드리냐면 안 하고 계속 생략하고 넘어가면은 또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궁금한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고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여과현상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과. 이 주택이라는 건요, 시장에 공급된 이래로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순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주택의 질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소득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층에 따라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형을 보게 되면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상향 여과는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거쳐서 일로 넘어가는 거고, 하향 여과라는 것은 상위 계층이 살고 있던 집이 비워지는 거예요. 공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공가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입주해서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뭐는 있냐면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 있죠. 이거는 신축이 금지돼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소비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 있죠. 네. 걔들은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냐면 여과를 통해서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세 종류의, 그러니까 세 가지 등급의 주택이 있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의 주택이 있는데 각각의 이 주택에서 주어지는 효용이 있죠. 얘는 30, 20, 10만큼에 대한 주택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서비스가. 그런데 요 효용이라는 거는 1년을 단위로 일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가 몇 년이 경과하게 되면요.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30짜리 주택의 효용이 얼마로? 20짜리 주택 효용이 얼마로? 10짜리 주택 효용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다시 등급 A짜리 있죠.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살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효용이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로 이주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는 사람은 여기로 이주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일로 이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살고 있던 주택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개발돼가지고 다시 등급 A짜리 주택이 다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여과라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얘들이 필요한 주택은 신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주거 이동하고 발생한 공과를 얘네가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용어 상향하고 하향하고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그 205페이지에 그 위에 가면은 네 번째 줄에 니은의 상향 여과가 있고요. 디귿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신규 건설로부터 나오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고소득층 주택으로부터 하향 여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공가 있죠, 공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은 예제 나와 있죠.
예제 보면은 주택의 여과과정 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봤을 때 5번 지문에 보면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거이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비어져야지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거분리하고 이제 여과작용이라고 있는데요. 아, 여기 요 파트는요,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시장론에 있어요. 주택시장 분석할 때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아까 그 임대료 보조에 따른 여과를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편제를 했으니까.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라든가 또는 산업화 등의 영향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예, 이게 분리가 되는 거를 이게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주거분리. 자, 그런데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 전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발생해야 해요. 도시 전체적으로. 응?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해야 해요. 김총각, 대답을 해봐. 어? 오늘 남는 걸로 결정이 된 거지. 그지? 어?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둘 다. 응? 시험에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발생하지만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다 발생한다 안 한다? 네, 다 발생하는. 거기 예제도 있잖아요. 그 위에 예제 보시면 지문 2번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1번 준 거 아니에요.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상향이 아니라 하향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용어를 단 제목만 바꿔서 물어보니까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단하게 이 도시에서 새롭게 신도시 개념처럼 신흥 주거지역이 새로 조성된 곳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 둔산동 일대에 새로운 주거지가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고 주택 가격도 어떻게 돼요? 비싸요. 그러면 여기 기존 주거지에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기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거는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둔산동에 가게 되면 주택이 다 고층에 고가의 아파트로만 100% 돼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아파트 단지 바로 이웃해 갖고 전통적인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얘네도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인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대체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변에서도 뭐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민영 아파트 있을 수 있고 임대 아파트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주거분리인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담장 설치하는 데도 있는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도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거기 20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김총각 공부해야겠지. 어? 저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이 바닥을 떨라 그러면 나도 공부해야 돼. 다른 분들이야 뭐 내가 보더라도 뭐 알아서 자율적으로 여기 우리 어르신도 조금 수상하긴 수상하지만 그래도 공부하실 거라고 사회적 지위와 저기를 믿고 그죠? 학원마다 올해만큼 공부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올해만큼. 참 드문 케이스예요, 그죠? 아니 작년, 재작년도 공부 안 한다고 참 타박을 많이 줬는데 올해가 제일 심각해요, 올해가. 그러면서도 표정은 여유가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공부는 안 하는데 표정은 여유가 있고 어쩌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가끔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 보면은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남아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도망가기 일쑤고 그죠? 복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복습도 안 하고 버팅기고 있죠, 그죠? 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복습하기 힘들어요. 이게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지역에 학생분들이 2, 3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매번 공부하냐 그러면 도서관에서 하고 있대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오전 강의 끝나고 우정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려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랬더니 또 몇 명이 더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거기를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역시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책 사서 공부하는 분은 봤어도 원생들은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이게 여기서는 이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앉아서 마지못해 듣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게 자기 원래 늘상 하던 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김총각도 나갔고 여친이랑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책을 펼친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을 펼치자니 그것도 쑥스럽잖아. 그냥 늘상 또 하던 거 해야 되잖아. 컴퓨터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 그건 손이 금방 가는데 손에 익었으니까.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런 사이에 지금 4월로 들어왔다고요. 4월로. 그렇잖아요. 그럼 뭐 남는 거 얼마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시험달이고. 그럼 지금까지 시간 가는 거로 봤을 때 이거 금방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금방 가요 이거. 어? 여기는 이게 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에어컨 안 틀면 수업하기 힘들다고요. 이 에어컨 막 돌아가고 막 그럴 때엔 7월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김청구가 이때 6개 과목 다 할 수 있겠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2차 버리고 1차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주기살기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서부터 시간이 타이트한 거예요. 타이트한 거. 어?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잔소리하고 다니고 있어요. 학원마다 다니면서 공부 좀 하라고. 그죠? 자, 뭐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과적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아, 제목은 이제 20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맨 상단에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주택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 즉 정의 외부효과가 투입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수립한다. 수리하고요.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가치의 상승분이 투자 비용을 하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더라. 이것이 고급주택은 계속 고급주택, 저급주택은 계속 저급주택으로 남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얘기하냐면 여기가 경계가 되고요. 여기가 고급주택 지역, 여기가 저급주택 지역이 돼요. 이 경계라는 거는 담장이라든가 도로 있죠? 이런 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고급 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주택 가치가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이 주택에다가 주택 계량 비용을 한 5천을 투자해요. 그러면 계량 후의 가치가 7억 또는 그 이상이 돼요. 그러면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큰 이유는 이 지역은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주택 계량 비용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급 주택 지역이 있으면요. 얘가 주택 가치가 2억이고요. 한 2천 정도에 대한 주택 계량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요. 계량 후의 가치가 2억 1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의 예비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집만 비용을 들여서 단장했다고 해서 가치가 그게 크게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 관리에 계속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무슨 지역으로 남게 되겠어요? 예, 네,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저급주택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기 경계에 위치한 저급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오래돼요. 얘는 여기 있는 길 하나를 건너게 되면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마트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을 투자하면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돼요?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경계에 있는 고급 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여기는 이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급 주택 지역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이 저급 주택 지역하고 고급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 소음도예요. 고급 주택 지역은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고요하다 싶을 정도로. 그죠? 하루 종일 있어봐야 소음도가 그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급 주택 지역은 우리가 서민 주거 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소음도가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그 골목길 지나가게 되면 안에서 뭐 싸고 지지고 있는 다 들린다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일로 자꾸 놀러 와요, 안 놀러 와요? 놀러 오면 항상 이 집을 거쳐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음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이 집을 팔려고 내놓겠죠, 싸게. 그러면 여기서 그래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인수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침입. 이게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라는 게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계가 안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고급 주택 지역이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계승 또는 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천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원주민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바뀌는 거를. 그러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205페이지 있죠.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있었죠. 예제 보시면 4번 지문에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고급주택지역이 저급주택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는 저급주택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고급주택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요 경계에 있는 요 할증되는 주거지역 있죠. 여기는 이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고소득층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재개발시키면서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의 홍대 그 주변을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용어상에서 그게 이제 요즘 번역이 되는 거는 도시 재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 지역에 있을 때 저소득층들이 모여 있던 지역 있죠. 예, 이게 재개발됨으로써 고소득층의 유입이 일어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서울에 가면은 홍대 쪽이요. 예전에 보면은 신촌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에요. 신촌이 중심이고. 그런데 이제 신촌에 있던 대학생 애들이 음악 활동하는 애들이 신촌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홍대에 가서 임대료가 싸니까 거기다 연습실을 얻어놓고 연습하다가 지상에 나와서 애들이 공연을 한다고요. 저녁이면. 그러면 신촌 쪽에 있던 대학생들이 어디로 몰려가는 거예요. 홍대 쪽으로. 근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9시만 10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출하잖아요. 뭐를 먹어야겠는데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쪽에 철길 하나 있고 뭐 조그만 남루한 뭐 단독주택 이런 것도 있고 음식점이라 봐야 뭐 삼겹살 말든 뭐 껍데기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수요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여기 차리면 돈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나 거기 건물 시세 알아보니까 싼 거죠. 그래서 걔네를 매입한 다음에 뭐를 올렸겠어요? 건물 새로 지은 거예요, 이거. 짓고 난 다음에 그런 선술집들은 다 사라지고 뭐 소얘기한 대로 뭐 퓨전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클럽이라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홍대 주변의 건물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거기가.
그럼 거기 원래 장사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밀려나간 거예요, 다. 그죠? 그렇게 대체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향영화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거 처음 얘기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거. 에?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뭐야? 안 봤다는 얘기잖아.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 중개사 수업은 반복학습이에요, 반복. 에? 자, 우리가 불량주택 문제가 있죠. 그 밑에 가면. 자,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원인은? 이게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낮아서? 소득이. 얘는 이거를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까 우리가 왜 그 여과 현상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살던 있던 주택이 이제 비어져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뭐가 낮으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주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슨 주택으로? 불량 주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결하는 방안은 뭐란 얘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높여주면 돼요. 소득을. 얘를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 지역 내에서 불량 주거지가 있어요. 여기를 철거하게 되면 여기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불량 주거지가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높여주면? 소득을 높여주면 해소가 돼요. 그죠? 사람들이 세를 살 때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집단정에. 근데 내 집을 마련하는 시점서부터는 뭐를 신경을 써요? 인테리어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여기다 가구 배치며 하다못해 벽지 하나라도 신경을 써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높여주면 해소가 된다. 이건 네.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이지 시장이 실패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틀리게 한번 줄 때는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 문제 이전에 시장 실패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206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요즘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도 단기하고 장기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즘은 그러니까 이거에서 안 나와요. 요즘 물어보는 거는 공공주택 쪽에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있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죠. 법령에 기초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법령에 기초해서. 거기에 나오는 임대주택의 종류나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거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를, 근래는 그런 쪽에 대한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작년도 그 법령에 기초해서 출제한 거예요. 작년 문제도.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교재상에서 만약에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주면서 거기로 이제 보완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뭐 또 시간이 돼서 쉴 시간이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조세 정책 이렇게 이어서 쉬었다 놀으세요.